안녕하십니까. 다광사 펄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문법 14번째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동사인데요. 아, 우, 쯔르로 끝나면 윗대를 붙입니다. 윗대. 그래서 예를 보면 가우는 갔다, 그죠? 갔다, 윗다에서 갔다, 그죠? 그 다음에 맞지는 맞다, 기다렸다, 그죠? 그 다음에 여루는 엿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 부, 무는 운다, 운다. 그래서 노무는 논다, 도부는 돈다, 신우는 신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 구로 끝나면은 이다, 그죠? 이다. 그 다음에 각구는 가있다, 그 다음에 입구는 있다, 이제 이렇게 예외입니다. 이것만. 그 다음에 니구르가 있는 구는 이다. 여기 니구르 있으면 여기도 있죠? 여기는 없을 때는 없고 이렇게 가세요. 그 다음에 이소구, 소유다, 이소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수, 여기 수는 싯다릅니다. 하나 싯다. 그래서 하나 수, 하나 싯다. 그 다음에 루는 다만 붙이면 되죠. 다 이단동사네요. 그죠? 이단동사. 이단동사는 다만 붙이면 됩니다. 미루, 그죠? 미다. 그 다음에 다베루, 다베루는 다베다. 그 다음에 삼류, 불규칙이죠. 불규칙 동사는 수루는 싯다, 싯다. 그 다음에 구루는 깃다, 깃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죠. 자, 다음은 뭐뭐 한 적 있냐 할 때 과거를 써서 나타내죠. 와타시와 후지산오 미타고 동아 아리마스, 그죠? 나는 후지산을 믿다, 미루의 과거죠. 믿다, 고통화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믿다, 고통화 아니마스. 그죠? 뭐, 한 적 있다. 믿다, 고통화 아니마스.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나타와 스키오, 싯다, 고통화 아니마스까? 아나타와 당신은 스키오, 스키를 싯다, 해본 적이 있냐, 즉, 타본 적이 있냐 말이죠. 스키오, 싯다, 고통화 아니마스까? 스키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코코와 기타 고동 아리마스. 코코에, 코키 여기에죠. 그 코코에 여기에 기타 온 적이 온 고동아 적이 있습니다는 뜻이죠. 기타 구루에에서 온 거죠. 구루다 기타. 그죠? 다음 빈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경험을 또한 나타내죠. 와타시와 이지도모 마겠다 고동아 아리마센. 와타시와 나는 이제도 뭐 한 번도 마겠다. 저 치다죠. 경기에서 치다는 거죠. 마겠다고 또 아리마센은 적이 없습니다. 진 적이 없습니다. 그죠? 와타시와 이제도 닦게 한 번, 딱 한 번 마겠다고 또 아리마스. 진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도 닦게 이런 부사, 구가, 부사가 있어서 그죠? 경험을 강조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나타와 난도 마게 마시다가. 난도 몇 번 졌습니까? 아나타와 난도 마게 마시다가. 산도 마게 마시다. 세 번 산도 마게 마시다. 예? 자, 이번에는 과거행 다에다가 그죠? 리를 붙여서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도모다치니 아따리 에가오 미따리 시마스. 친구를 도모다치니 아우가 만나다지요. 아우. 그래서 과거는 아따지요. 여기에 리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누구누구를 할 때는 오가 아니죠. 니를 붙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만나다 할 때 목적격조사 오가 아니고 리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아따리 에가오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미따리 시마스. 자, 시고도데 일은 시고도데 서울도 부상오 이따리 기따리 시마스. 시고도대 일로 업무차 서울도 서울과 부산을 부산오 이따리 가 그죠? 이따리 가 그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 오간다 말이죠. 시마스. 자, 오늘은 과거형 만드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